안녕하세요.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의 전략을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장은 상당히 오늘 그 미국장이 그 트럼프의 중국 문제 잘 해결될 것이다 이런 얘기와 아울러 제롬 파월의 비둘기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장이 상당히 주말에 많이 올랐지요. 그러면서 우리 장도 아침에 갭상승으로 나가면서 35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좀 줄였습니다. 상승폭은. 그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저점을 깨기는 쉽지 않을까. 7년 동안을 저점을 지켜온 매물대를 깨고서 우리 장이 내려간다 그러면 상당히 그죠? 대폭락이 나와서 우리 시장은 아주 붕괴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그랬더니 저점을 잡고 갭상승으로 오늘 나가면서 양봉으로 끝내긴 했습니다. 그죠? 양봉으로 끝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코스닥 역시 예, 오늘 갭상승으로 올라갔죠. 자, 조금 더 올라서 그 다음에 60일선 올라타서 추세 전환을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지만 어쨌든 뭐 지금은 아직은 횡보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집계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벌렸는지 오늘 예. 오전에는 전체적으로 시간 대비를 보면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막판에 처음에 오전에는 코스닥을 팔고요. 코스피도 팔았다 막판에 다 끌어올렸죠. 예, 코스피 코스닥 공이 막판에 거의 종가 무렵에 다 끌어올렸고요. 그 다음에 기관은 아침부터 코스피는 꾸준히 샀고요. 막판에 조금 팔았네요. 코스닥은 오히려 팔다가 매수가 담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체적으로 차실은 나오는지 코스닥은 사다가 오히려 매도를 했고 오히려 코스피는 팔았습니다. 자, 이것은 뭐 더 중요한 것보다도 어떤 것이 어떤 종목으로 나가는지 주도주가 뭔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이번 오늘은 그 장이 대체적으로 보면 수소차는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수소차는 조정을 받고요. 특히 통신주도 조정을 받다가 막판에 좀 올렸고요. 주도주 어느 가는 업종에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 그죠? 대신 그동안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 뭐, 종이목재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삼양식품이 오늘 8.7876% 정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역시 신대양제지도 8%가 넘듯 상승을 보여줬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전체적으로 대북 수혜지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대아TI는 지난번에 우리는 뭐 사서 매수해서 들고 간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은 별로 안 올랐는데 이제 동아지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고 그 다음에 GNC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 종목들이 다 GNC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종목들이 선도전기 그 다음에 뭐 재룡전기 전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전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면서 대북 수혜주들이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야,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늘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업종이 그동안에 못 갔던 전기차가 대체적으로 강하게 올라갔죠. 대주전자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에코프로 지금 대체적으로 좀 올랐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좀 반등해주면서 전기차가 조금 뭔가 좀 반등을 좀 해줬고요. 특히나 이제 대북 수혜들이 올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못 갔던 종목들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종목들이 다 반등을 해주면서 강하게 반등해주면서 이제 또 하나의 그 모멘텀을 줬고요. 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또 이제 그 스마트폰 수혜주가 이제 내년 3월달 갤럭시
S10이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종목들이 이제 점점 올라가는 게 아닌가. Y소리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그쵸? 대덕전자는 오늘 올라갔나요? 예,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또 그다음에 뭐 당연히 저기 5G에 대한 제가 끊임없이 주도주가 한다. 부품주가 어떤 일을 벌인지 한번 보시죠. 서진 시스템. 서진이 강하게 올라갔지요. 또 유비 코스 상당히 잘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누가 나갔나요? 또 와이솔도 나갔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 오이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오이 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가지요. 그래서 주도주가 나갈 때는 부품 장비주가 강력하게 나간다. 이노와이러스는 모르겠는데 와이어리스 얘도 신고가를 형성하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차세대 먹거리로 또 하나를 팁을 준다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이번에 굉장한 일을 또 벌리고 있죠.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는 이미 애플하고도 거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애플 10S라는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삼성에서 갖고 있는 부품은 딱 하나로 디스플레이만 갖고 왔다 그랬죠. 나머지 반도체는 저기 뭐죠? 예, 납품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삼성전자도 D램 반도체 재고 물량이 늘어나면서 이제 좀 재고를 뭔가 예, 관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10% 이상 재고가 늘어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예,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잘 보질 않으니까. 삼성전자 오늘 반등을 해줬네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제 개발한 게 뭐냐면 바로 차량용 반도체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엑시노트의 오토9라는 오토9이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이것이 굉장히 이제 차세대 먹거리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D램 반도체가 굉장히 효과로워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278만 원까지 날아가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동안 D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서서히 줄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우려했던 것은 현대차가 가장 우려한 것은 삼성전자가 전에처럼 다시 예, 무슨 자동차의 완성차에 대한 다시 진입할 거 아니야. 이것이 두려움을 가졌지만 삼성전자에서는 작년 8월 달인가요? 예, 자동차 현대자동차 정의선 부회장인가요? 거기다 대고 일단 완성차는 안 하겠다 이런 확실한 언지를 줬기 때문에 기아차하고는 이미 그 차량용에 대한 반도체 들어가는 거 전장산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하고도 협조관계를 갖지 않겠냐 이렇게 추측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미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인 엑시노트 오토 9을 갖다가 예, 반도체를 만들어서 첫 수출을 아우디에다 했지요. 아우디에다 수출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삼성전자가 갈 가능성이 높아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 등장이 되지 않나? 이렇다면 여러분은 삼성전자를 지금 사려는 얘기 아니에요. 추세 전환까지는 여러분 움직이지 마시고요. 추세를 전환할 때까지는 사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새 세대의 먹거리로 간다. 그러면 전기차가 끝났느냐?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위원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전기차 아직 안 끝났다. 지금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볼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전체가 다 내연기관차를 전부 안 하고 전기차로 다 올인하겠다. 중단을 시키고 또이 벤처 기업 뭐죠? 저 독일의 벤처 차도 역시 2020년에는 전기차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또 폭스바겐은 연간 30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LG화학과 삼성 SDI가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무슨 일을 벌였냐면 시연회를 거친 것이 한번 충전에 얼마까지 충전 속도는 10% 절감시켰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의 단점은 충전 시간이잖아요. 그죠? 충전 시간을 5분 정도로 해야 되는데 수소차처럼 여기 10분이 넘어간 15분 정도로 하니까 그것을 또 10분의 1을 줄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행 거리를 600km로 늘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상 걸린 것이 역시 SK이노베이션하고 그다음에 LG화학이 이제 500km는 늘리겠다. 니켈 함량을 늘려서 500km로 충전하고 한 번에 갈수 있는 거리를 늘리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삼성 SDI는 이미 그 그래핀 기술을 적용했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진 못했지만 아마 충전 시간을 빨리 적용하는 것은 흑연을 이용한 그래핀 기술이라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충전 속도를 줄이면서 용량은 줄이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다면 전기차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의료원들한테 말했고 이것이 또 다른 먹거리로 가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제 누구죠? 저는 삼성 SDI가 그래서 중요하다. 중요하다. 지금은 굉장히 아프게 만들었지만 삼성 SDI가 오늘 강하게 올랐죠. 그래도 먼저 떨어지긴 했는데 자 저점만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보유해서 가서 그죠? 보유하고 가서 나중에 큰 수익을 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죠? 다음에 뭐였었죠? 그래서 종목들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종목이 업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대북 수혜주들을 오늘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하고요? 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를 지금 정하고 있다. 그것이 어떻게 되면 비둘기 발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했다면 굉장히 좋은 아마 그래서 오늘 대북 수지든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삼성 SDI는 같이 가야 되는 것은 삼성전기죠. 그동안 공매도원과 기관과 외국인이 끊임없이 쌍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뭔가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섣불리 미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서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여러분은 꾸준히 지켜가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더 좋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가져간 종목이 뭐냐면 SK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SK 이노베이션이 SK 네트워크스가 그 에이젤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아유, 뭐 상당히 좋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매수할 때큰 도움이 될수 있는 먹거리. 그럼 이게 에이젤 렌터카를 인수하면서 실적 개선이 점점 가고 수익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역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멋지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누가 나갔냐면 역시 그동안에 못 갔던 유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웠던 종목들이 이제 유가 하락하면서 동시에 화학주가 움직였죠. 금호, 석유라든지 그죠? 금호, 석유 그죠? 예. 그다음에 누가 올라갔나요? 또 송원, 산업. 이런 것을 볼줄 아는 눈을 키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죠. 자, 그동안에 이제 게임주가 한참 나가다가 오늘은 좀 쉬었는데 위메이드가 너무 세게 나왔죠. 사실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갭상승으로 날아가면서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추세 전환하면서 강력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방법을 끄지니 더군다나 주도주를 매수하는 것은 압축해서 이제 가는 종목을 주도주를 매수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LGU 플러스는 제가 뭐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벌써 이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 있죠. 또 SK텔레콤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올라갔는지 떨어뜨렸네요. 그다음에 KT 떨어뜨렸지만 대장은 누구죠? LGU 플러스 그랬죠. 거기에 따르는 부품주들 하나같이 오이솔루션, 그 다음에 이노와이러스, 유비코스, 그죠? 거기다가
뭐죠? 지 뭐죠? 예.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하다. 주도주가 가는 종목에 주도주가 갈 때는 장비주도 같이 간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그런 것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주도주 잡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사실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 방에서 졸업하고 나가면 싹 까먹습니다. 그것이 실제 현실이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팁을 드렸으니까 좋은 종목이 어떻게, 어떤 종목이 나갔는지,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건설주도 그렇게, 예, 무리하게 하면서도, 예, 서서히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건설도 역시 반등을 해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꼭 잊어버리죠.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또 내일 한번 좋은 소식을 한번 전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보고요. 자, 어떤 종목이 어떻게, 어떤 업황이 나가는지 주도주가 가는 종목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주도주를 매수하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너무 많이 올라도 추격 매수하지 말고요. 예, 서서히 반등할 때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리면 여러분의 수익이 굉장히 커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런 주도주에 집중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예, 구독을 눌러주시면 나중에 좋은 아니면 이벤트가 될지도 모르겠죠. 자, 그것은 저희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어떻게 돼서 이벤트가 될지는 나중에 알려주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이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들고 가야 큰 수익을 나는지를 그걸 배우는 게더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뭐 대북 수혜주는 개만 나간 거지 동아 지질도 상당히 강하게 나갔죠. 이렇게 멋지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종목 사는 그저 스킬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왜 사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해서 좋은 종목인 것을 잊지 않고 가는 것. 급등 상한가 나가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서 어떻게 꾸준히 들고 와서 큰 수익을 내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내일 좋은 시간, 내일 마감 방송 시간을 하지요. 제가 내일 매주 화요일마다 장마감 방송을 10 내지 20분 동안 걸쳐서 하고요. 목요일 날은 이번엔 종일 방송을 갑니다. 잊지 마시고 참여하실 분은 종일 방송에 참여하고 유튜브 스트리밍 서비스를 같이 하게 될지 한번 제가 될수 있다면 그렇게 한번 유튜브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조금은 예, 버벅거리고 좀 늦습니다. 그래서 그걸 오해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또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되면 좀 노래 트는 문제가 또 저작권 문제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될 문제가 또 생기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또 장마감 방송에 시작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지를 참고해서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꾸준히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장이 왔었는데요. 조금은 이제 회복 국면으로 들어섰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